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리스트 나시예요. 오늘은 이제 웨딩 디자인을 하는 날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어제 다 해놨기 때문에 디자인만 하면 되는데 아직 꽃들이 활짝 피지를 않아서 좀 그렇지만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필 수 있는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득템했어요. 제가 득템했다고 하는 거는 싸게 샀다는 게 아니고 예쁜 색깔을 살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예쁘죠? 네, 여러분, 마무리 작업할 게 있어서 꽃을 좀 다듬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카비오사예요. 예쁘죠? 카메라 앵글이 좀 이상한 점은 이해해 주세요. 카메라를 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정면으로 같이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면 이런 위치가 되네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와이어링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얘기할 주제는 웨딩 플라워 아이템을 준비할 때 먼저 퍼스널 아이템들. 퍼스널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을 나는 갖고 싶다라는 걸 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음식에 비유를 해드리면 음식이 쉽겠죠. 가장 와닿잖아요, 얘기할 때, 그죠? 먹을 걸로 얘기하면 아 이렇게 딱 되잖아요. 아무리 생소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웨딩 준비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퍼스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브라이덜 부케는 색깔, 본인의 웨딩 그 띰 컬러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웨딩 톤을 한 세 가지 정도 정해서 나는 화이트 앤 그린으로 할 거다. 아니면 나는 화이트로 할 거다. 톤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띰 컬러에 맞춰서 브라이더 부케를 정하시는데 그 아이템을 신부 부케는 어떤 컬러로 내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사이즈를 하고 싶다고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핀터레스트나 여러 가지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으로 보실 거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케를 하나를 고르세요. 하나를 딱 골라서 그거를 그 플로리스트한테 보내셔서 이걸로 나는 인스파이어를 받았다. 이거를 모티브로. 물론 똑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잖아요. 카피이기 때문에 이걸 남의 디자인을 카피해서 만들어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을 내가 너무 좋고 나는 이 부케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의 스타일을 가미해서 선택한 꽃들로 가지고 그 신부님의 취향을 근데 알 수가 있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통해서 아 요런 부케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구나 그러면은 요런 부케의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드려야겠다.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막 많이 보내실 필요가 없고 딱 한 장만 보내시면 돼요. 왜냐면은 많이 보내시면은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나 이런 느낌도 좋고 이런 느낌도 좋고 이렇게 이런 느낌도 좋아해서 부케 사진 10장을 쫙 보내시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그게 다 너무 다른 디자인인 거예요. 하나하나 너무 개성이 독특해서 도대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게 좀 보이는 게 달라요. 전문가들은 봤을 때 디테일적으로 스타일이 딱딱딱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보이는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모호하게.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값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favorite 딱 하나만 선택해서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결정하는데 속도가 날 수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이제 브라이더 부케를 결정을 하셔서 사진을 보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을 받으시고 이제는 브라이즈메이드 부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브라이드가 신부가 주인공이고 이제 들러리들은 말 그대로 들러리잖아요.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신부를 받쳐주는 역할이고 신부를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부 부케의 스몰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로 신부 부케가 더 돋보일 수 있게 신부가 돋보일 수 있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어울리게 디자인을 해드려요. 되게 심플한 그런 신부 부케랑 느낌은 비슷하지만 시스터 같이 조금 더 미니멀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물론 개성이 나는 되게 개성 있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요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한 디자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모든 거를 화이트 코트로 한 그런 웨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부가 나는 이제 내 브라이즈메이드들이 그때 한 7명인가 8명인가가 있었는데 다 다른 흰색 꽃을 들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은 튤립 하얀 튤립을 들고 한 사람은 하얀 장미를 들고 이게 다 같은 하얀 꽃이지만 다 다른 꽃을 든 거죠. 이제 그렇게 개성이 이렇게 뭔가 특별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웨딩 전체에 쓰이는 꽃 내에서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런 것도 원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고 이제 보통은 제네럴리 신부 부케에 맞춰서 비슷한 느낌으로 해드리고 이제 외국은 들러리도 이제 나뉘잖아. 메이드 오브 어너가 있고 이제 그냥 일반 브라이즈 메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들러리들이랑 가장 베스트 프렌드나 아니면 시스터로 자매로 선택하는 가장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메이드 오브 어너가 있는데 그 메이드 오브 어너 부케를 더 크고 더 예쁘게 다른 브라이즈 메이드들랑 좀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이냐. 다음은 부토니에를 준비하셔야 되죠. 이제 부토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이 하는 가슴에 다는 꽃인데 그 부토니에는 신부 부케에 맞춰서 거기에 쓰인 꽃들을 이용해서 맞춰서 해드려요. 부토니에 그 리본 컬러도 양복 컬러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이제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은 검은색 리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워낙 개성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요구가 없으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하고 아니면 신부 부케 리본 컬러에 맞추기도 하고 웨딩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약간 되게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룩이 강조되는 그런 웨딩이다 하면은 컬러나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간 그런 리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부토니의 스타일도 되게 클래식한 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다 그 웨딩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죠. 작은 꽃이지만 그 디테일이 달라진다는 점. 부토니를 선택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구름, 신랑의 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스맨들이 있어요. 신부에게 들러리가 있듯이 신랑도 들러리가 있잖아요. 그 신랑의 들러리들.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가 8명이면 신랑의 들러리도 8명. 그 8명도 똑같이 신랑의 옆에 서서 부토니를 달고 있는데 신부와 신부 들러리가 그 부케 사이즈와 스타일에 그게 차이가 나듯이 구름맨과 구름의 그 부토니에도 그 사이즈와 스타일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름께 가장 조금 더 크고 더 특별하게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측근이죠. 부모님들, 아빠들. 부토니에 그리고 엄마들 여자들은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으신다는 그 특징 때문에 한복은 여기가 이게 깃이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크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슴 부토니에를 여자들도 다는 문화가 생겼는데 캐나다는 여자들이 이렇게 부토니에를 하는 문화는 없고 다 이제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드레스를 입으면 이렇게 막 파인 옷도 있고 이렇게 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켓처럼 깃이 없는 옷을 대부분 그런 파티에서 여자들이 입기 때문에 여자들은 무조건 리스트 코사지를 하죠. 손목 코사지. 어릴 때 막 프롬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롬 하잖아요. 그때부터 리스트 콜사지를 여자들은 하는 게 이제 전통이고 이제 상징이죠. 파티에 참여하는 중요한 인물, 어머니들, 아니면 뭐 고모들, 이모들까지도 이제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파티에 많은 뭐 200명의 게스트가 오지만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리스트 콜사지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메인 퍼스널 플라워는 다 고르신 거예요. 나는 좀 작은 규모의 되게 딱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웨딩에서 하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 고르시는 거예요. 브라이덜 부케, 브라이즈메이즈 부케, 그룸스 부토니에, 그리고 그룸스맨스 부토니에, 그리고 콜사지. 이제 이 다음부터 고르실 수 있는 그런 퍼스널 플라워들은 여러분께서 더 엑스트라로 이제 더 이제 아름답게 장식을 하기 위해 고르시는 건데 일단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화동을 많이 쓰거든요. 화동들이 신부 전에 이제 걸으면서 꽃을 뿌리잖아요. 그걸 하는 게 일반적이고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경우에 그 어린 친구들이 쓰는 플라워 크라운 있죠. 뭐 수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플라워 크라운을 하고 그리고 화동의 바구니에 들어가는 꽃잎 선택하실 수 있고요. 머리에 이제 머리를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반묶음을 했다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꽃 장식을 이렇게 헤어핀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꽃 장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옆에다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되게 야외 웨딩 특히 되게 추천해요. 정말 예뻐요. 야외 웨딩 이런 데서 하면, 그리고 스몰 웨딩 이런 데서 하면 이런 헤어 피스들을, 머리 장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워볼들이 또 이제 꽃을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걷는 경우는 이제 플라워볼이 만약에 뭐 다섯 명이다. 근데 두 명은 좀 큰 애들인 거예요. 막 12살, 13살이고 작은 애들은 뭐 이렇게 5살, 6살인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키순서들을 이렇게 걸어요. 화가 안 쓰고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걸을 때 그냥 부케만 들고 걷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부케를 이제 들고 걷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거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었고, 좀 더 약간 더 나가서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케를 토스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저는 되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결혼을 해서 그런가, 저 때는 제 부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제 부케를 그냥 바로 던져서 친구가 그 부케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 부케를. 사실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 부케는 내 거죠. 내 부케는 나의 그 소중한 나의 웨딩데이에 나의 특별한 이 부케인데 그거를 던져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던질 부케를 따로 주문을 해요. 되게 작게. 왜냐면 던지는 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서양은,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부케들이 되게 이제 크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좀 작잖아요. 키도 작고 좀 작아요. 외국 사람들이랑 대보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담스러운 작은 부케를 많이 선호하는데 외국은 크고 화려한 부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케를 이렇게 큰 거를 확 던지면 맞으면 큰일 나죠. 정말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신부 부케를 던지지 않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되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신부 부케라는 게 그거를 그렇게 던지고 주는 것보다는, 직접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던지는 용 부케를 따로 주문을 해서 작게,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렇게 작게, 그래서 그거를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던지는 부케까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제가 재밌는 부분이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은 그 게스트들한테, 이거는 이제 제 웨딩은 아니었고 제가 프리랜서 하던 시절에 만든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개인 꽃에 들어가죠, 카테고리가. 근데 모든 그 게스트들한테 이렇게 플라워 크라운을, 근데 이렇게 그냥 정석적인 플라워 크라운이 아니라 막 이렇게 와이어를 해서 이렇게 화려한 그런 되게 아방가르드한 그런 플라워 크라운을 다 씌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게스트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몇십 명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든 적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부토니에를 내 게스트들은 다 특별해, 다 줄 거야, 한 명 모든 남자에게.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부토니아를, 전통적인 이렇게 작은 부토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되게 아방가르드하게 막 이렇게 막 이게 내려오게, 이렇게 타고, 몸에서 타고 내려오게 나는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개성에 따라서 무궁무진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구현해낼 수 있어요, 플로럴 디자이너들은. 그러니까 용감하게 부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